네, 다음 소식입니다. 심야 시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과 폭주 차량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의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 점령해 아지트로 삼고 소음을 일으킨 건데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선 겁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입건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아파트. 차량이 진입하자 차단기가 올라가고 뒤이어 세대가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나란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승용차 4대. 이 중 3대는 입주민 차량이 아닙니다. 차량 개조용 부품을 나르고 트렁크에서 타이어도 꺼냅니다. 입주민도 아니면서 주차장 한쪽을 점령했습니다. 차를 대고 수시로 그 안에서 차 튜닝 작업도 한 거예요. 이제 타이어도 갈고 그 안에서 페인트 칠도 하고. 이곳 지하주차장에는 이들이 놓고 간 타이어 4개와 자동차 부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수시로 굉음을 내며 폭주를 일삼았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섰습니다. 폭주 차량 차주들이 나타나자 화가 난 주민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이 폭주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불법 주차장에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주 차량들과 주민 100여 명의 대치 상황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항의하는 주민들을 해산시키는 데 급급합니다. 아파트 내 불법 주차도 폭주로 인한 굉음도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어떤 법적 어떤 문제들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은 이날 욕설과 신호 위반, 과속,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 한 건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